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컸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에어비앤비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리오프닝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항공주, 크루즈주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는데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투자 의견이 한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는 이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 추정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회사의 가치 평가가 축소될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 코로나19 수혜 기업들도 경쟁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3%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62달러 선마저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베런스지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의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강조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미국에서는 세금 평가 수당이 현재 손실로 처리가 됐지만은 중국에서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에 생산량을 늘리는 독일과 텍사스의 신규 공장이 이제 신규 공장의 마진이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요.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성장폭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매출은 105%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크게 늘 것이지만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 보다는 약한 연간 가이던스로 인해서 실망감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화이자의 CEO는 직접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계속해서 잘 팔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지만요.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주가는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인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제네럴 모터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75달러 선에서 55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지난주 제네럴 모터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함께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본인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중요한 추정치 감소라고 보여진다라면서 제네럴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오히려 회사의 규모는 더 작아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이번 주에만 주가가 50%가 넘게 현재 상승한 상황입니다. CEO가 사퇴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영난을 책임지고 CEO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직원도 마찬가지로 2,800명 정도를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회도 재정비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후임으로는 CFO직을 맡고 있는 베리 메카시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폴리 창업자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80%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블랙웰스는 CEO가 자리를 옮기는 대신에 회사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장중한 때는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2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S&P 500 기업은 지금 실적 발표 기업 중 300개 중 77%가 지금 이익 추정치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다만 실적 전망 가이던스 약화 흐름이 최근 낙폭 대비 강한 반등을 좀 가져다 주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 회복세,
그리고 인플레 가속화로 연준의 내파적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즉 금리 인상 속도, 즉 통화 정책 불확실성, 긴축의 문제가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3월 FOMC까지는 간헐적인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내 4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12등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금 긴축 동조화 과정으로 유동성 모멘텀 약화 우려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실제 유동성이 실제로 수축되기까지는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좀 역시 또 부정적 의견을 또 표출을 했는데요. 어닝 리스크가 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제성장 둔화 및 실적 위험 확대로 추가 하락에 좀 더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반면 JP모건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적 행보 등 지금 위험 요소들은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노동시장 회복, 그리고 중국의 경기 바닥 가능성 등을 근거로 주식 매수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금일 투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5% 하락한 22포인트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 24일 33포인트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가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지금 추후 이벤트 리스크가 없다면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변동성 확대와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지금 급격히 악화되었었는데요. 지금 급등적 위험 회피 구간에서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 증시 중 지금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경기 모멘텀 둔화, 특히 지금 자동차주 부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지금 공급망 변목 현상 우려가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다만 오미크론 확산에도 지금 불구하고 고용 회복에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은 제조업 국가 수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실제 한국의 22년 선행 퍼를 지금 확인해 보면 9.6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퍼가 지금 15배 정도고요. 지금 확연한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작년 9월부터 하락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흐름도 지금 전일부터 좀 정상화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저평가 국면이고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게 좀 하락하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지수 수준에 지금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일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어제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진행되면서 장초는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제 장중 국채금리 급등 및 시총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급등락 흐름으로 인해 그리고 이제 장중 미중 갈등 구조로 장중 구간대로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금일만 보면 지금 투자 심리 개선 흐름과 함께 코스피 야간 선물이 또 상승을 하였고요. MSCI 코리아 ETF도 0.29% 상승하였고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일은 0.78% 상승한 모습으로 금일은 장초 긍정적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상승을 하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도 4% 이상, 애플, 테슬라도 지금 상승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실제 10년물 국채금리는 1.95%에 지금 도달하였는데요. 전일 일부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심리적 기준선인 2%에 좀 도달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일 CM 업체인 우시바이오가 지금 미국 수출 규제 이슈로 급락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급등을 하였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중국 증시 동조화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중국 증시 흐름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변동성 확대 시 실적 개선주에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